위에서 보니까 서울. 아, 끝내줍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가 한악의 해수욕장이고, 활강하는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기서. 아, 끝에서 끝까지 쭉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 저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방갈라 쪽이 있고, 여기에, 아, 또 지나옵니다. 지금 18,000원.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무이동에 있는 한악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지명의 이름 한악에는 큰 갯벌이라는 뜻입니다. 설물때 이쪽에 백사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탈이 완만하고 모래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피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울창한 숯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이용하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왼쪽에는 기암괴석이 쭉 늘어져 있어 해상 탐방로로 지정이 되어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숭어나 웅어, 망둥어 등을 낚시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에는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하며, 이쪽에 200여 등의 숙박시설과 샤워장 2동, 식당, 노래방 등의 페니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실미해수욕장과 보령곡산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쪽입니다. 이곳에는 해수욕장. 특히 이쪽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드라마 촬영이 백사장이 거의 4킬로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아, 그리고 그곳에서 갯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드라마 촬영 낚시나 맨손 고기 잡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악의 유원지라고 돼 있습니다. 해수욕장 한악의 유원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수욕장이 개장이 안 된 상태라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 한악의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해수욕장 20번째에 드는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활강 코스가 있습니다. 시스카이 짚라인이 25m인 높이에서 420m 활강하는 코스입니다. 거의 시속 40에서 60km로 달리며 이용요금은 18,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순대, 간단한 것들 먹을 만한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악의 시푸드 쪽이 있고요. 아, 여기 저희 해산 탐방로가 여기 있고, 인천 중구입니다. 자, 바로 앞에 여기 바다네요. 활강 레저 할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시스카이 월드 활강 레저. 데이는 18,000원, 소인은 15,000원이네요. 18,000원, 15,000원. 아마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활강 레저. 아, 화장실 저기도 있네요. 아, 여기 모래가 굉장히 커요. 한악의 해수욕장 엄청나게 큽니다. 아, 이 100m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래사장이. 포레 갯벌 체험장이 있고, 여기에 백사장에서 놀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갈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와, 끝내줍니다. 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자, 타고 있습니다. 저 18,000원짜리예요. 어른이니까 18,000원. 바로 여기서 저 출발했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저거 18,000원. 야, 지금 바람이 엄청나요. 물고 파도가 엄청납니다. 아, 굉장히 파도가 심하네요. 아, 보시는 것처럼 환하게 여기 해수욕장인데요. 넓지는 않아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파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 저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방갈라 쪽이 있고 여기에 낙하할 수 있는 곳하고 저쪽 저기까지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또 지나옵니다. 지금 18,000원. 오늘은 인천 중구 무이도 있는 한악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백사장의 넓이가 아주 넓고 모래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물이 빠지면은 갯벌의 길이가 거의 4km 정도 이를 정도로 넓습니다. 백사장 내에 시스카이 집 라인이 있어서 활강 낙하를 할 수 있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25m의 철탑에 420m 정도의 길이에 시속 40에서 60km로 낙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의 왼편으로 해산 탐방로를 조성해서 기암 계석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